살려라! 가자!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아미피디아가 열렸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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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입니다. 어, 바로 그거요? 그곳이군요. 네, 바로 그곳입니다. 통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 비축기지. 아, 문화 비축기지. 문화 비축기지. 문화를 비축했군요. 네. 옛날에 석유를 비축했던 데예요. 오우. 석유 파동 때, 80년대. 아, 굉장히 신기한 곳이군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특집입니다. 와, 특집.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전혀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 오케이. 한글로만 대화해봅시다. 어, 한글로만? 오케이. 한글로만. 오케이. 한자, 한자까지는 인정이고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아니, 오케이 아니지. 알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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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늘 근데? 잉글리시 금지예요. 잉글리시 금지라고요? 오케이, 오늘 잉글리시 금지. 오늘 영어, 네. 아니 외래어, 영어, 모든 외래어 금지. 모든 외래어 금지.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가 있네. 됐다고 하면 되지. 오케이가 왜 나와. 오케이가 있네. 계속 나와.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자,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한글날 특집입니다. 한글날 특집. 한글날 특집. 네.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네. 가시죠. 고! 아이. 자, 외국에선 재채기를 하면 Black Shoe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있어? 우리나라는 이건 문화권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몰라요? 있대요. 있다고요? 아씨, 개 있다고요?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참나.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걸 모른다고? 야, 이거 모르냐? 다들 한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 남준이 형 꿈이라는데 모르는 거 같아. 자, 전 적었습니다. 아, 나 미국인가? 적었습니다. 야, 이게 큰 한국말이야. 다 같이 공부하자. 하나, 둘, 셋! 짜잔! 괜찮냐? 괜찮냐? 맞잖아. 야, 괜찮아? 괜찮냐? 야, 나 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축복해. 축복해. 아니, 그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저런 말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재채기를 뜻하는 게 아니었어? 할머니 기특기를 아니었어? 축하한 거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아니야, 너 내뿜었어. 너 내뿜었어. 너 뭐야, 너 내. 아, 뭘 아니었어? Bless you. You. Bless you. 너 내뿜었어. 아니, 그건 해석이지. 아니, 그거 심지어 해석도 아니에요. 해석도 아니죠. 내뿜었어가 아, 너 설마 블레스라, 드래곤 블레스 그래서 아, 블레스. 아, 블레스. 야, 참 축복. 참신하다, 진짜. 네, 답은 뭔가요? 아니, 이게 있다고요? 괜찮냐? 아니야? 모두 틀렸습니다. 뭐예요? 아, 추가 아니라고? 내가 외국 나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블레스였는데요? 그랬다. 첫 번째 문제는 모두 맞출 때까지 한다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힌트 주세요, 힌트. 이거 몰라요, 진짜. 힌트는 아니, 뭐야? 네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개입니다. 개? 개? 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시죠, 가시죠. 개. 아, 됩니다. 빨리 시간 제한 주시죠. 시간 썼습니다. 기다려봐. 개. 네. 몰라, 나 어디 봤는데 이게 뭔 뜻이지? 기어. 개, 개. 이 다음이요? 네. 슛,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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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왔을까? 니은, 니은, 니은. 개취니? 개취는? 두 번째 글자 치. 어 맞네? 솔직히 세 번째 알려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개치노 개치노 글자 네. 네. 아이? 어이 어이. 자 이제 가자. 이제 모음만 조합하면 돼. 야 처음 들었는데? 개치네. 그래 그냥 찍자 마지막 찍어 찍자 오케이 왔다 나 자, 이제 왔다.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죠 소. 정답 왔다 개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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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 안 보이니까 다 옆에 있는데 시 개치네스 개치네스 이게 정답 있나요? 아 씨 아 뭐 어떻게 맞춰요? 너 초반부터 왜 이래 어려운 거야? 넘어가시죠 이거는 개치네스 새로운데 살면서 나근데 너 7검에서 보긴 했어 저거 자 오케이 가시죠 다음 문제 잠시만요 근데 저만 카메라가 없다. 없어요 아니야 한 거야 형이랑 같이 하는 거야 종아 너 원샷 있어 괜찮아 원샷 가시죠. 자 다음 문제 가시죠 개친했어 폭삭 사가수다 야 얼굴이 좀 됐네 이런 힘든 일 많이 했니? 괜찮냐 이거 이거 이 느낌인데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사가다가 아닐 거 아니야 폭삭 사갔다 오케이 바로 가자 아 자자자자
자,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이거다. Long time no see. 아이,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왔네. 많이 힘들었니? 너무 오랜만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윙도프 가보겠습니다. 네. 남준 씨랑 재용 씨가 시티필드 공연을 다 끝나고 카트를 타고 차를 타러 가시면서 아, 왜 영화에 이런 뜻이 없지? 오케이! 네! 아, 아니지, 알겠습니다. 영화에 이런 뜻이 없다고? 아! 이거요. 자, 폭삭 사갑시다. 자, 폭삭 사갑시다. 폭삭 사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이야, 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이야, 나. 근데? 사갑습니다, 사갑습니다. 아,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지민이 땡이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랑 남준이가 같이 타고. 그치. 그래서 저희가 땡큐, 땡큐 하면서. 영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끝나면 이제 폭삭 사갑시다 하고 가시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아, 폭삭 사갑시다. 아, 그러면 지민이 빼고 다 얻은 거예요, 끈끈이를?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잠이 오는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숨,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잠 온다. 울림. 아, 나 이거 알아. 잠 온다 사투리잖아요. 아, 이거 알지. 얘들아, 아, 이걸 몰라? 그런 거 있잖아, 돌고래. 아니, 근데 이. 밤이 오는 것처럼 정신이. 이런 말은 너무 많지 않아요? 뭐, 단장. 몽롱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죠. 오케이, 몽롱하다 좋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 이게 맞춤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 이 친구들 안 되겠네. 야, 맞춤법 이거 맞냐? 아니 형, 한글날 특집. 아, 나 아니야. 나 틀린 것 같아. 왠지 진짜 여기 맞는 것 같아. 에? 왠지 호사에 맞는 것 같아. 뭐 했는데? 모르겠어요. 뭘 지가 했는데 지금 뭘 몰라. 야, 미쳤어. 뭐 모르겠어요. 왜요? 일단 나 힌트를 노리겠다. 야, 내가 정답이니까 너희들은 힌트 없어. 아, 호석이 답으로 고쳐쓰고 싶다. 또! 그래요? 아, 씨! 간다. 야, 나 못 봤어. 아, 나 틀릴 수 있어. 나 보여줘. 에? 형 보여줘.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보자. 흐리멍텅. 흐리멍텅. 맞다, 이거 맞다. 자몽하다지, 얘들아. 야, 맞다. 지민아, 뭘 바꾸냐? 자몽한다고요? 네. 저 모르겠어요. 자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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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와, 그럼 설마 자몽이다가 피곤 죽은 상황인가? 야, 자몽이다. 자몽이다. 아, 이게 무슨 싸운 거야? 공룡하다와 같은 의미로 자몽하다라는 말을 사요. 와, 뭐야? 자몽합니까? 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진짜 자몽. 아, 오늘 한글날 특집한다 해서 몇 개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야, 예습에 죽였어. 이게 바로 예습복습의 실패인가? 아, 이 친구들 참. 내가 공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아, 내가 유일하게 딱 크게 찾아봤거든? 그게 나올게. 야. 와. 아, 왜 자몽하다 써? 자몽하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자, 저희의 지친 비는 지금 대추하고 있다 해서 대추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 약간 이거 이 변화의 과정을 좀 겪어야지 우리가 쓰는 말이 될 것 같아. 아, 알겠네. 아, 이거야 말로 알겠다. 자몽하다 신기하다, 진짜. 자몽하다는.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에? 네? 이게 한자입니다. 대추가 한자. 근데! 아니, 근데 가을 추야 뭐야? 아버지! 아니, 이거 모르겠어. 추가 뭐지? 크게 가을하고 있다? 아, 말이 예쁜데? 아, 크게 가을하고 있어. 아, 이건 100% 정답이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예능인데 틀려도 우리 컨닝하지 말자. 자, 이거 그래 태형아. 컨닝하지 말자. 하지 말자, 진짜. 너무하다. 난 진짜 예능이니까 컨닝하죠, 형님. 자, 하나, 둘, 셋. 그치, 시험이면 컨닝 안 하지.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이야! 아니, 뭐 같은 뜻이잖아요. 난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 기다. 아니, 가을. 원하고 있다. 뜻이 같잖아요. 그래, 원하고 있다 같잖아. 나만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 정국이 혼자 정답이야? 오케이! 이 사람들 빡빡하게 하네. 참, 한국이 진짜 성적방이 자꾸 이럴 거야. 아, 고대하고 있다에 그 대구나. 고대하다. 기대가 나는, 이미 대가 나는 대기에 그걸 생각해. 갔다. 가고. 저 쫀득이 하나도 없어요. 나 몇 개 맞추는지 모르겠다. 쫀득이 한 건. 아,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어, 구매? 춤을 구매했다. 그런 건가? 모르겠다.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진이는 구매. 아, 진짜? 이거야? 와, 이거는 근데 이게, 아, 이게 그 뜻이 나와요?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정답 맞췄어요? 좋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하나. 와, 진짜 모르겠다. 아, 잠시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주 오랫동안 볼로 열심히. 아, 충실이 아니야? 아, 땀을 흘리며 볼로 열심히. 몸이 부서지게. 혼자인가 보다, 혼자. 볼로 열심히. 꾸역꾸역. 아, 혼자인가 보다. 정답은 휴가입니다. 그렇죠. 홀로 왜들합니까 갑자기? 아, 왜요? 홀로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이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아, 이거 이제 여기까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뭐? 바로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됐어요. 아니야, 가자. 진짜 우리 7명이 가자. 하나. 가시다. 둘. 셋.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야, 누나 꼬마치셨다, 야. 와, 이건 거 같아요. 그래? 난 공부 좀 했구나? 아, 쓸쓸하게. 아, 저도 아무도 모르게 남 혼자. 혼자 열심히. 정답과 가장 흡사한 분만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정국! 뭔데? 진짜 몰래? 와, 뭔데? 와, 모르게. 남 모르게. 나이스! 뭐, 아무도 모르게 뭐 열심히? 아무도 모르게 남 몰래 혼자 열심히. 지민아. 저기 다섯 문제 야, 아니야. 천국이 날이네. 전국 씨 지금 어두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되는 날이네요. 어두운 말이 뭐예요? 다크호스. 표준어, 아, 표준 국어 대사전. 자, 이건 누가 봐도 아점일 것 같죠? 아, 좀 아침, 점심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근데, 갑시다! 근데 이거, 이거는 알 것 같아. 자, 이거. 일은 아, 아침 보고 아점이라고 하죠. 좋았어! 이거 시켰어, 나한테.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 좋은데요? 자, 적었습니까? 자, 하나! 아, 저 하나라도 맞춰야 돼요. 날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지. 하나! 오케이, 빨리 하세요. 보조하고! 아, 오케이, 간다. 좀 받쳐. 야, 이제 뒤로 가지 말자. 아, 잠시만. 세 개 맞추고 지금 뒤로 가는 사람 뭐야? 아. 그럼 난 뒤로 가면 되나? 아. 넌 가도 돼. 넌 가라, 좀. 너 아니야? 여러분! 저는 아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점이 뭐 등록됐던 것 같죠? 아니야, 아점이 등록됐던 것 같아.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런치를 대신할 말로 뭔가 등록이 됐어요. 맞아, 여러분, 바꿀 타이밍 드릴게요. 됐어. 자, 제가 봤을 때 아점은 브런치로 등록됐어. 그러니까, 맞아. 네. 그걸로 등록됐을 것 같아. 브런치요? 점저도 등록 안 됐나, 혹시? 네, 브런치가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이죠. 그 아점이 등록이 됐다고요? 과연 정답은 아점일 것 같기도 하고. 아점 등록됐을 것 같아, 뭔가. 그렇다면. 지민아, 넌 그러다 하나라도 못 맞추겠다. 지민이 보물찾기 열심히 하겠다. 다시요. 하늘 연달. 연달. 아! 야, 갑니다. 어쨌거나 답은 뭐 12가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12분의 1 확률이지. 하늘 연달? 하늘을 연달이면 개천! 에서 용계가 헷갈린 그거 중요한 게 저 알 것 같아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월드 소름 돋았어요? 네. 이게 삘 진짜 확실하게 했어요. 선생님, 그, 대왕님한테 이제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따가 당신이 끈끈이를 열심히 찾게 될 거라는 그런 소름 아닐까요? 아, 진짜 맞출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이러셨대요. 어, 잠시만, 어딘지 아,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거 아, 이거 맞히시면 쫀득이 하나 주실래요? 아니요? 아, 씨, 뭐지? 나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12개밖에 안 돼요. 찍으세요. 잠시만. 아, 12분의 1을 믿습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확률. 당신의 답은 고작 그것입니까? 확률. 자, 8.4%예요. 자꾸 나 할 거 보지 마세요. 야, 이거 재밌어. 당신의 답은. 자, 하나, 둘, 셋. 공유하세요. 10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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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10월이에요? 개천절. 개천절 10월에 있잖아. 나 개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10월 3일. 아니, 6월. 6월 적었어요, 6월. 지금 6월이에요. 아, 개천절. 아, 맞네. 와, 나 아까 개천이랬는데. 그래, 너의 말에 힘들어. 아, 너 왜 아까 개천이랬는데? 내가 아까 개천이랬는데. 개천들을 생각을 못했지. 야, 지민아, 그럼 몇 개 맞추냐?
영기. 아시죠? 아, 야,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아, 아시죠? 무슨 이랜드 왜 그랬지? 자, 다음 문제. 추가할 생일을 순 우리말로 읽으면 1번 미틈딸 아홉이, 무르름딸 아흐레, 무리달 아흐레, 이세달 아홉째. 와, 나도 몰라. 야, 이건 뭔가 3월. 야, 근데 뭔가 아홉 일은 아닐 것 같지 않냐? 3월 9일이잖아. 3월 9일. 이세달이에요, 이세달? 저 잠시만 가까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뭔가 아홉. 가자. 분이 안 좋아가지고. 무르름달.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건 것 같아. 그래, 야, 이거 시험 볼 때 그거 있잖아. 아, 딱 그거 해가지고. 자, 여러분, 확률이 25%입니다. 4분의 1이에요. 찍으세요. 어차피 오케이, 지냈어. 처음 못 맞추면 땡입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됐어. 자, 바로. 자, 여러 가지의 가설을 생각해서 저는 이 번호를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자, 비염 빨리 적으세요. 자, 하나, 둘, 셋. 3번. 4번. 2번. 2번. 3번. 2번 아니야? 아, 2번 같긴 한데 뭔가 3번, 3번. 3번일 것 같아. 아니, 아흐레가 두 개잖아, 얘들아. 저는 3번이에요? 우리 물오름달 아니면 물달인데. 그치. 3월이 봄이 되면서 이 얼었던 호가 또 녹습니다.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 맞네. 얼음이 녹네. 얼음. 얼었던 물들이 녹아. 아, 저가 소름. 와 2번 올라갔다. 와 물오름이. 야! 와 형. 우리가 아주 정확했어. 물오름. 와 올랐다 불었다. 맞네. 물이 참 어렸나. 아 그리고 제가 물고기 살인가 물병살인가 그래요. 맞아. 저 몇 개 맞췄어요 지금? 아 맞네. 나 몇 개 맞춘지를 모르겠어 나. 날씨 이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뜻이 뭐예요? 진짜 형 그 말이 맞는 맞는 거 같아요. 형 어렸던 아흐레 줘. 아흐레. 축하드려요. 아흐레는 둘 중 하나였어. 저 선생님. 그거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선생님 몇 문제 더 있나요?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지민 씨. 쫀득이 뭐야? 쫀득이 맞춘 거 아니야?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민 씨 아니야, 이게? 어. 한마디 하세요, 지민 씨. 자, 가자. 할 말이 이겼어. 자, 다음 제주도 사투리 표준으로 바꾸세요. 한락산만큼, 바닥만큼, 서랑 햄쳐. 아, 이거는? 한라산. 야, 너무 쉽지 않냐? 아, 이거. 이건 정말 그냥 주는 문제네요? 이거는 진짜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니까. 길잖아. 나는 그냥 문제 맞추는 것보다 지민이가 맞출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 아,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저 소랑 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시지도 아니고 소랑 햄자가 뭐예요? 자, 갈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자, 오케이. 아, 드디어 쫀득이 하나 얻었다. 쫀득이.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아 맞다. 드디어 쫀득이 하나 얻으시네. 쫀득이 하나 얻었다. 아 소랑이 있죠. 아. 한라산만큼 바다만큼 사랑해요. 바다 빼고 다 정답이야? 네. 형 빼고 다 정답이에요. 넓고 넓다는 뭐야? 높고 넓다. 아. 왜 높고 넓다가 나왔나? 맞아요. 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고치지도 않았어요. 아 쫀득이. 자 갑시다. 여러분 저의 배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 차드립니다. 그만. 못 찾겠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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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 감독님! 가자고요? 하나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대표? 아 하하호호 평친 평친? 장난하니까? 장친 아니야?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허 진짜 호호호제? 안 돼? 호는 우리말? 아니 어 초성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중마고는 근데 이거 초성 가르치면 다 알잖아요. 맨 앞 글자 초성만 알려주세요.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몇 글자인지만 가르쳐주세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아 뭐야 모르네. 한 글자 아 그거 알려주세요 초성. 선언하부? 네? 니은 니은이요? 디귿 이응. 니은 이응 디귿 이응? 니은 니은 디귿 이응? 니은 이응 디귿 이응?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잠깐만 10초만 주세요. 너나 당연? 갑시다. 자, 하나. 아 어차피 못 맞출 것 같아. 지민이 반전 시작 한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놀라십니다. 지민이 못 맞춘다니까. 5, 4, 3. 몰라, 약간 니 약간 이런 말 같아. 몰라. 난 만들어냈어. 나도 만들어냈어. 다 만들어내지 뭐. 빨리 공개. 공개 가시죠. 너나 다와. 너나 자 한 명씩 발표했다. 지민 씨부터. 너나 다운. 진 씨? 너나 잠시만요. 왜 감명 받지 않았나? 너나 다운 할 때 오. 너나 다운. 오 뭔가 약간 느낌이 있다. 그럼 오 약간 오 맞지? 지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 아 지금 괜찮아요. 너나 아니야. 너나 동화보다는 다운이 맞을 것 같아. 일단 다 바꿀 기회 준다고 했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진짜 바꾸세요? 지민이 믿고 간다. 어, 들어오세요 형님. 오케이. 저만 믿고 가면 됩니다 형님.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정답 없죠?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아 둥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어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는 정답이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그게 맞다고? 여러분들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진짜 해볼게요. 잠깐만, 제가 내가 잠깐만. 셋, 둘, 하나, 비, 비, 가자. 가자. 설마 너나들이에요? 나도 너나들이? 아 모르겠다. 나, 너나들한. 다들 좋다. 난 너나 너나 들어. 너나 들후. 정답 없죠? 정답이 하나, 둘, 셋, 넷. 정답. 오 진짜? 너나들이. 정답. 여러분, 와요. 지민이의 반전 시작됐습니다. 어. 와, 너 몇 문제 맞췄어? 야, 되게, 되게 특이하다. 너나들이. 너나들이. 어, 그러면 나랑 호비랑 너나들이네. 아니, 아니지. 어, 형, 형, 형이랑 나랑 너나들이잖아요. 너나들이. 저랑 지민이랑 똑같다고요? 아, 그럼 페이, 둘이 너나들이 해요, 그러면. 아, 페인 막 해. 혁진아! 정현아, 문제 맞추자. 둘이 너나들이 해, 빨리. 저기 삐갱이가 천지 빽깔이다. 빽깔이다. 삐갱이? 삐갱이가 뭐야? 삐갱이가 뭔데? 삐갱이가 뭐야? 삐갱이 삐... 비? 저기 삐갱이는 저도 처음 들어본데요? 천지 빽깔이가 되고 살았었는데. 삐갱이요? 삐갱이가 아, 알겠다. 삐갱이 아, 모르겠다. 삐갱이가 뭔데요? 삐갱이 뭔데? 삐갱이. 저 삐갱이가. 삐갱이는 꼬리를 강화하는 것 같아. 꼬리요? 그 사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삐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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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갱. 오케이, 감자 맞죠? 삐갱 감자 맞다고요? 형 오케이 쓰지 말라고. 삐갱 삐갱 감자 맞죠? 삐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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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갱. 아 진짜 병아리 아니에요? 나 병아리. 나 병아리. 와 나 못 샀어. 병아리. 저 매미랑 병아리 생각을 했는데. 병아리. 정답 있습니까? 매미 아니네 진짜. 오케이. 좋아. 야 지민아 상상해서 웬말이야. 지민아 내가 맞잖아. 삐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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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삐갱 삐갱 하시고 참새가 아니 어떻게 삐약이 참새. 참새기지. 참새 잭잭울지. 그치 잭잭. 트위터 참새 어떻게 잭잭 울어요? 잭잭 이렇게 울어요? 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 아닌가? 다음 문제 주시죠. 7월을 July. 이거 어떻게 알죠 저희? 아 잠깐 이건 사지선다 없어요? 이게 쉬워서 예? 너무 쉽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견우와 직녀? 아니야. 아이 설마 그거라고? 에이 설마 그거라고? 에이 가자! 에이. 가자 이거 닭장불입니다. 7월이면 진짜 이거라고? 진짜 이걸걸요? 아 진짜? 진짜 이거라고? 왠지 형 나랑 통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진짜 통했어. 이거라고? 아 갑시다. 아, 나랑 통한 거 같아. 아 진짜 이거야? 나랑 통했어. 갑시다 가자. 하나 둘 셋. 설마 일곱 달? 아, 나 7월 했네, 7월. 견우와 직녀 아니야? 나 7월. 아이씨. 7월. 난 행운. 7월. 나 7월. 럭키 아니야? 여름이야.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여름이긴 한데, 7월도. 아... 견우와 직녀는 뭐예요? 야, 지민아, 이거다. 7월 추석날 몰라? 지민아. 7월 추석날 여기다. 아,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 갑자기. 형, 7월이 나왔었어. 7월. 저 바꿔도 됩니까? 야, 저 바꿔도 돼요. 저. 바꾼다고? 아, 바꿔. 아, 바꿔. 어, 바꿔? 야. 없을 것 같아. 버스 탄다. 아, 그래, 가자.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야, 버스 탄다. 큰차 탄다.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야, 양심 있으면 나한테 잘해, 이따가. 야, 우정 기사 준비됐나요? 나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나 사랑해. 견우와 직녀. 아니, 아 진짜? 아니 근데 정확히 사 맞으니까. 아니 나 견우와 직녀 썼는데. 솔직히 재용이한테 형 견우와 직녀가 뭐예요 이랬다고. 아니 솔직히 견우와 직녀는 22마리 나길래. 야 버스 실패했다. 아 운전기사가 나였어. 버스 기사였어 진영이. 기사님 탈출하셨다. 아 운전기사가 나였어. 기사가 버스 놓고 나갔어. 마음이 아프다. 기사가 버스 갈아탔어. 음악당 허리. 마땅허리 이 안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제주도 분 안 계세요? 아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별로 하나 이거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약간 속임수 맛. 어, 나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아씨, 나 모르겠어. 몰라. 아, 호로리아다 아니야? 엄마 빠져. 미쳤나 봐. 엄마 빠져. 아니, 저기가 다음이 있대잖아. 음악 말이야. 어마어마하다. 엄마까지는 맞지. 오케이 오케이. 엄마.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어머. 어머? 어머? 아아 설마. 아 뭐야? 아 진짜 그거야? 아 이거라고? 아, 그거라고? 아 설마 형 저랑 통했어요? 그런 거 같은데? 형 설마 저랑 통했어요? 어머 아니 이거야? 이번엔 엄마 말이 아니죠? 아니야 어 그럼 아닌데? 히읗이요? 히읗이요? 다시 하자 나 어머 말이 있었는데 다음 곡은 히읗 맞춤으로 어? 어? 아! 아니 쌍둥이 시처음이라고? 이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쌍둥이 아니에요? 시처음이라고요? 뭐지? 와 이거네 그럼 이거네 남자 이거야? 남자 이거야 이거? 우리 통했어? 이거야 이거? 이거? 뭔데 통했어? 두 번째 쌍둥이 이거밖에 없지 이거야? 오케이 아니 이 주주야 쉬워 오케이 간다 나 믿는다 쉬워 집중해 와 나 모르겠어 아 씨 다섯 글자라고요? 하나, 둘, 셋.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머, 어떡할까나? 어머, 어떻게 하니? 어머, 어떻게 하니? 아, 정신 책 지나고 쓰지 마세요. 아니, 자꾸. 우리 정답 발표하고 자꾸 쓰지 마세요. 지금 안 드신 분은 정답 아닙니다, 이제. 어,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아까부터 셋 쓰고 셋 부르고 아니 근데 어떡해요 진짜 아 진짜 적응이 이런 거는 좀 안 돼 아 진짜 생각했다니까 아니 그거를 떠나가지고 아니 생각은 하지 생각은 나도 하지 아 제주도는 진짜 어렵다 밥 먹은? 이러던데 왜? 밥 먹은 이래 밥 먹은? 맞아 맨 마지막 글자를 안 한대 밥 먹은? 형 밥 먹은? 먹은 형 잘생겼 행복 지는 아, 정말 이거 태영이가 썼던 말이야. 이쁘게 생각한 이쁘게? 거야? 태영이가 그 이거 순 우리말로 한번 썼던 적이 있어. 너 있대. 썼었어? 옛날에. 예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름다움을 위해 이쁘게가 합치는 게 아닐까? 형 여기 순 우리말 순 우리말이라니까요 저거. 각별하게. 미운 짓을 해도 아, 저도 아주 괜찮다. 좋게. 아, 아주 좋게. 아, 사랑스럽게 한 건가? 아, 사랑스럽게. 아, 근데 사랑스럽게는 좀 징그럽지 않나? 그러니까. 아주 좋게. 아니, 사랑스럽게 쳐다볼 수도 있지. 왜 미운 짓을 해도 그래요. 좋게. 저 사랑스럽게 봐요, 맨날. 창아. 노. 자, 시작. 미운 짓을 해도 좋게. 정답 있어요? 아, 없어? 와. 없어? 각별하게 안 돼? 각별하게 괜찮았는데? 귀엽게 아니에요? 이쁘게 뭐야? 나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할게요. 자, 소망은 미운 짓을 해도 아, 그래? 자. 아, 너무 빨라요. 방금 알려줬던 소리 잠깐만. 일단 가볼게요. 나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나는? 버스 태워주시지 안 되겠다. 버스 한번 태워주시죠. 아니. 뭐 하신 거 같아요. 미음 뭐 하신 거 같아요. 지민아. 자, 한번 봐볼게. 기다려. 이 형 집중해서 같이 보는 거. 미쳤다고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오케이 버스 태워줄 사람. 자, 믿고 간다. 네? 뭐는? 뭐라고 지금 한다고 하나 주세요. 자, 갈게요 하나. 아, 잠시만요. 잠시만. 나못 들었어. 와, 설마 이거예요? 설마 믿음직스럽게요? 믿음으로 아니야? 믿는다? 멋지게? 미안하게 아니야? 믿음직스럽게. 아니 뭐라고 두 글자라고 했는데. 정말 보았다. 잠깐 나 믿는다. 제가 믿는다. 오케이. 정국아 보았다. 너 말 듣고 방금 표정 봤잖아. 예? 이랬잖아 감독이. 나 믿고 간다는데. 좋아. 내가 한 미쳤다. 미안하게가 아니었어? 아니 갑자기 믿는다고 그랬더니 감독님. 예? 아니 내가 내했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서 한번 틀까. 내가 그 믿고 간 텐데 감독님이 뭐? 그래서 그거 듣고 왔어. 오케이 그러네. 오케이 알겠어. 아 정국이가 살았다. 와. 다들 파스를 타라.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남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아. 두루주머니, 2번 토리주머니, 3번 슬기주머니. 두루두루 갇혔다. 남다른 슬기로운 주머니. 여러분 버스 탑니까? 너 알아? 저희 찍씨는 믿으세요? 아, 안 믿어요. 자, 이거는 33.3%예요. 이거는 찍어도 3분의 1은 맞는다. 오케이. 그렇지. 이걸 찍어서 못 맞췄다 그러면은 찍는 건 포기해야 돼요.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가요? 토리 주머니. 마지막 거 같은데.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찍은 걸 잘 못했어. 감독님 마음이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슬기 주머니. 나는 2번 토리 주머니. 난 토리 주머니. 아니, 나는 두루 속에 뭐가 다 들어왔는데 토리는 뭔가. 그러니까, 토리는 못 들어왔어. 빅토리? 도토리 주머니. 나 두루 주머니. 정답은 슬기. 들어오세요. 2번입니다. 슬기 스티커를 슬기! 슬기 주머니! 슬기롭고 진짜 너무 뻔해가지고 설마 안 갔거든. 그니까 나도. 아 여기 또 설마 짜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1등입니다 맞죠? 남준형 아니면 진영 1등일 것 같긴 하다. 아니야, 나는 뭐 한 아니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맞춘 건 다 공유해가지고 아니야. 아 이거 글자를 안 찾아도 되겠구만. 오케이. 본인이 어떤 네. 색깔의 스티커인지도 상대방이 들키지 않으셔야 돼요. 아,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은 페이크 붙이셔야 돼요. 네. 자, 네. 잘 잡아주면 외치면서 다음 판 가서 나이라! 가자! 가자!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T6. 이제 뭐 찾으면 되나요, 저희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면 되지? 어디로 가세요? 아 이거 답도 안 나온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시험 하자 정국아 좀. 아 일로 와 일로 와. 저거 이거 뭐야. 나 좀만 줘라. 아 싫어. 아 좀만 줘. 우리 팀 아니야. 좀만 줘. 아, 아니야 이거. 진짜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형 저예요? 난 너 아니야 절대. 너 난 거 다 알아 뻔히. 자 주러 갑니다. 좋아요.